안녕하세요. 캔크리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호수의 나라 소음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라케어의, 프리미엄 페이셜 마스크팩 2장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렇게, 미백, 그리고 보습 영양 수분, 요거는 미백 주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는 두 장이 한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마스크팩인데요. 특이한 것이 클라라 하이드로시트라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시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마스크팩이 약간 여기 있어요. 특이한 점이, 여기 보시면, 클라라 하이드로 마스크팩은 이렇게 원단 시트가 피부 면적에 닿는 그 면적이 넓어서 에센스가 효과적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더 밀착력이 우수해서 얼굴 전체에 좀 흡수가 훨씬 더잘 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요. 일반 마스크 시트랑 이렇게 클라라 하이드로 시트랑 이렇게 비교를 해둔 모습이 보면 여기는 진짜 닿는 면적이 훨씬 더 적은데 이건 좀더 많아서 좀더 빠른 에센스 흡수율을 낸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초극세섬유로 부드러운 벨벳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특이한, 저는 이 라케어 제품을 궁금했던 첫 번째 이유가요. 얼굴 위에서 답답함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특히나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 요즘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 제품들은 아마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은 진짜 피부가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드는데, 요 제품은 미세 공기층이 에센스 이동을 효율적으로 도와서 흡수력도 높이고 착용 중에 답답함을 줄여준다는 그런, 문구를 보고 제가, 진짜 얼마나 좀 얼굴이 좀덜 답답할까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궁금증에 제가 신청을 해봤어요. 우리 보통은 뭐 미백이면 미백, 보습이면 보습, 이렇게 따로 우리가 이때까지 써왔는데, 지금 라케어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미백 주름 신경 쓰고 누구나 얼굴 보습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참 좋은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세한 설명은 설명은 제 하단에 제가 제품 설명을 좀 붙여 넣도록 하고요. 제품 사용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내용이 이제 내용량이 21ml, 그리고 사용 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나와 있고요. 사용 기한은 요쪽 밑에 여기 그 음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수로 피부결 정돈한 다음에 마스크를 꺼내서 얼굴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붙이고 난 다음, 그리고 마스크 떼어내고 얼굴에 두드리면서 그 남아있는 내용물을 그냥 흡수시키면 되는 그런 쉬운 그런 사용 방법이고요. 아주 부드럽고 흡수가 잘 돼서 15분만 해도 충분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저는 요거 특히 사용하실 때 요거는 보관을 꼭 눕혀서 사용을 하셔야 이 젤이 전체적으로 좀 흡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눕혀서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하시기 전에 저는 이렇게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 위에까지 걸려 있어서 이게 뜯을 때 이게 팩이 같이 걸려 가지고 잘안 뜯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살짝씩 내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뜯으시면 편안하게 질긴 느낌 없이 뜯으실 수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팩이 들어있어요. 에센스는 우리 보통 볼수 있는 겔 타입 있죠? 그런, 약간 좀, 뭐라,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겔 타입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겔 타입인데요. 피부 위에서 생각보다 많이 좀 찝찝하지 않고, 좀 뭐, 특별히 좀, 피부 그 잔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우선 약식으로 얼굴에 붙이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떼어내고 난 다음에 얼굴에 얼마나 잔여감이 남는지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은 다음에, 그래, 붙여요. 요거는 지금 아시아인 얼굴에 잘 맞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에 딱 붙여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많이 둥근 편이고, 좀, 다른 분들이랑 얼굴형이 좀 많이 달라서 이런 시트팩 붙일 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 상품은 좀 제가 이렇게 딱 붙여보면서, 와, 이거 내 얼굴에 이렇게 잘 맞는 시트팩 진짜 찾기 힘든데 되게 반갑네 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트임이 이렇게 있어서요. 이렇게 붙이고, 요걸로 턱선 따라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서 굉장히 밀착감도 좋고 아주 얼굴에 전체적으로 잘 붙어 있는 모양도 커팅도 아주 잘돼 있는 그런 시트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 시트 사용을 안, 시트팩으로 사용 안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선은 좀 너무 빨리 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 위에서 좀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좀 많이 나면서 특히 답답한 게 너무 싫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진짜 뭐 남아있는 시트팩도 잘안쓸 정도였는데, 이 클라라, 요 마이크로 시트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답답함이 진짜 다른 제품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피부 위에서 그 무거운 느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중간인데도 뜨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시죠? 이만큼, 피부 위에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들뜨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그만큼 이제 피부 위에서 착 감기면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 에센스 공급을 피부에 계속 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이 에센스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 안에도 꽤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요. 안쪽에도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흘러나올 정도로 굉장히 또 에센스도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손이나 이런 팔꿈치 같은 부분에도 바르셔도 되는데요. 이 제형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약간 거의 물에 가까운 에센스 제형인데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제형인데요. 피부에 발랐을 때 미끈미끈하는 그런 느낌으로 쫙 발리면서 피부에 그 유분감보다는 촉촉함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에센스예요. 피부 위에서 진짜 잔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찝찝한 걸좀 많이 못 견디는 편인데, 요거는 약간 팩 치고는 정말 아주 산뜻한 편이고요. 그리고 진짜 뭐 물과 비교했을 때에는 당연히 좀 잔여감은 있겠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산뜻한 느낌, 찐득이는 느낌이 저는 별로 안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붙인 요 마스크는 미백 마스크고요. 나머지 요 핑크색 요게 수분 마스크인데요. 미백 요 마스크를 15분 정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뭐, 괜찮았던, 그 좀, 미백 효과가 좀 아주 괜찮았던 그런 느낌이 났어요. 붙이고 떼어놨을 때 약간 좀 맑은 느낌, 좀 밝은 느낌이 들었고, 요 보습팩을 했을 때에는 진짜 촉촉해지고 편안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산뜻한 느낌이 들어서 아침에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저녁에 하시고 그냥 주무시기에도 지성 피부한테는 다른 것들을 더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산뜻함. 그리고 건성 피부한테는 내가 팩을 하고 나서 그 위에 크림을 발라도 찝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하실 수 있는, 그렇지만 보습력 자체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아마 사용해 보시면 저처럼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처럼 답답한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나 그다음에 밀착력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잘 못하셨다면 저 지금 봐요. 보시는 대로 지금 말하는데 이렇게 뭐 많이 들뜬다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만큼 밀착력이 좋아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듯 싶어요. 저는 시트팩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를 참 자주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제품군이에요. 그만큼 좀
아무래도 좀 밀착력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 클라라 하이드로시트는 진짜 기술력이 참 좋아서 그런지 이 벨벳 같은 느낌도 참 마음에 들고, 얼굴 전체에 좀 효과적으로 좀, 그 에센스 공급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요거 마스크 한번 쓰고 나서 요거 빨아가지고 조물조물 빨아서 한번더 제가 활용을 했어요. 뭐 우유에 적셔서 올려놓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그 에센스 같은 것도 좀 묻혀서 올려놓기도 했고, 그만큼 마음에 드는 시트였어요. 아마 사용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만한 그런 제품일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5분 좀 이상 정도 제가 붙여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살짝 한번 떼서 보여드릴게요. 떼어내면 벌써 얼굴이 좀 환해 보이는 느낌이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마스크를 다 하고 나신 후에는 남은 에센스를 마사지 하듯이 두드려서 흡수시키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보시면 그 아주 많이 찐득거리는 거는 아니고, 좀 살짝 그 에센스치고는 아주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 사람마다 또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찐득임을 굉장히 좀못 이겨 하는데, 한100% 중에서 찐득임 100%를 친다면 한 1, 20% 정도밖에 안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산뜻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미에서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웬만한 제품에서는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근데 요 라케어, 요 수오미에서 나오는 요 시트팩에서는 진짜 이 클라라 하이드로시트가 정말 진짜 아주 괜찮은 물건이라서, 아마 사용해보시면 저만큼 아주 마음에 드실 만한 그런 제품일 거예요. 지금 여기 특별히 또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보이시죠?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밑에 제품 설명 제가 함께 또 붙여놓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천연향이 캐모마일 꽃 오일로 들어가 있어서 산뜻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 지금 보시면 찐득임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향이 약간 꽃에서 느껴지는 그 꿀향 있죠? 그런 향이 나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지만 너무 너무 맹숭맹숭한 느낌은 또 아니도록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특히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효과 저 효과 다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도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에센스가 아주 충분하게 들어 있어서 뭐 모자란다거나 너무 말라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 것도 참 장점이었고, 효모, 뭐 홍삼 발효 여과물, 한방 추출 특허 성분, 폴리펩타이드, 블랙 초코베리, 뭐 화부 추출 특허 성분 등이 들어 있어서 좀더 피부가 든든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저 웬만해서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너무 심하게 강조하나 싶기도 한데, 아주 훌륭한 시트라서 꼭 한번 저는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 시트팩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답답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없는 그런 시트팩이라서, 지금까지 시트팩에 그 만족을 못하셨다면, 이 제품은 아마 보시는 분들께 아주 만족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호수의 나라 수오미 라케어의 프리미엄 페이셜 마스크팩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라케어의 팩두 장으로 구성된 한 박스 소개해드린 퀸클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